위안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카자흐스탄 고려인 협회 대표단 단장인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회 상원 의원 최유리가 11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조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서 첫째 부분의 요지를 에집트 신문 알마사이아 4일부가 게재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존엄 높은 불패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인류의 흠모심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봄아프리카운동 총서기 대리와 네팔 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학학께서 조선노동당을 창건하신 것은 자주실의 사형의 혁명적 당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필승불패의 당으로 건설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련공산당 위원장은 김정일 동지의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은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가장 존엄 높고 강미력한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청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의 불패 위력은 김정일 동지의 영도 업적으로 해서 끝없이 빛나고 있다고 높이 칭송했으며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금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일 동지를 당의 수에 높이 모신 것은 조선노동당의 최대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총진용서목장에 윤 전 기재들과 솔비들을 보내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윤 전 기재들과 솔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0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전달사가 있은 다음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윤 전 기재들과 설비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젓가공품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시려는 자유로운 오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목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경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과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염소 기르기와 젓가공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가 장진강 발전소에 건립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 발전소를 찾으시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는 데서 나서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셨으며 노동자들의 생활을 친오부의 심정으로 따뜻히 보살펴주셨습니다. 오부의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이곳 발전소는 나라의 믿음직한 전력 생산 기지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발전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백두에서 계속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루려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평양 밀가루 가공공장 현지지도 소른돌 기념 보고회가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평양 밀가루 가공공장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감사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체 67, 1978년 11월 10일 몸소 완공된 공장을 찾으시어 생산과 관리 운영 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평양 밀가루 가공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해서 식료가공품 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부희 수령님의 유언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질 좋은 여러 가지 밀가루 가공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보내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조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학교에 깃들어 있는 졸리세 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여러 차례나 이곳 학교를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교수 교양과 학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수많은 교육 술비와 기자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현지지도 기념일을 비롯한 주요 계기들의 혁명사적 교양실과 사적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깃든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과 뜨거운 사랑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경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고 건설 구상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앞날의 믿음직한 과학기술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평안북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라군기계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기계 설비들에 필요한 정밀 기구들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원의 10명 당원들의 투쟁 기품으로 더 많은 굴착기를 생산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일념으로 지금 이들은 굴착기 조립에서 계속 혁신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함흥 강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은 노동자,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 요리를 적극 발동하는 한편 생산 조직과 지위를 짜고들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힘을 넣어 설비마다 만가동 만바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 국토관리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모든 시군들이 메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잡도를 든든히 하고 달려붙었는데 특히 천내군은 읍거리와 군위 도로가 지난해보다 또 다르게 전변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산 천내사의 도로포장 공사를 맡은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너변이 수평을 정확히 잡고 선형을 곱게 펴서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군들의 거체 양면장을 잘 꾸려서 올해만도 수천만 그루의 수정이 좋은 나무들을 상가들에 심고 도로의 가로수로 심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산림지 건설도 빨리 추진돼서 모든 농촌 마을들이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중구역 표리봉사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봉사 환경을 개선하고 선임들에 대한 봉사를 잘 짜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는 경량 장군님의 높은 빛을 받들고 이들은 올해 들어와서도 뿌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기초해서 이용원과 이발소를 비롯한 주요관의 표리봉사 방도를 선군시대 경우에 맞게 잘 꾸려놓았습니다. 이곳 이발작업반의 봉사사들은 남성들의 머리 모양을 선군시대 인간들의 풍모에 어울리게 간편하면서도 단정하게 해주기 위해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교 미용원을 비롯한 여러 미용원들에서도 여성들의 올